역한자, 악당편에 서달라, 성공 발휘 유망주들, 강의팔에게의 데모, 77억 구두 쇼핑몰 공동대표, 시그니엘 블로거, 역한자 주니어, 대역 전자책 펀딩 김로봇. 그 외 부동산 사기꾼들, 그들을 모두 키워줬던 유튜버 101까지 한때 핫했던 성공 발휘 강의 발휘 이슈도 이제는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예전처럼 대놓고 사기치기보다 요즘은 몸살이면서 유튜브 하는 걸 보면 이 이슈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런 인간들과는 달리 통찰력 있고 현실적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몇몇 강사분들이 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쓰레기 강의 파리, 성공 파리들을 저격했다고 해서 모든 강사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의 명예는 제가 실추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예는 제가 방금 나열했던 성공 파리 강의 파리들이 실추시킨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블랙 강의 파리들의 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제 채널의 단골 손님이죠. 좋은 쪽으로 아니고 나쁜 쪽으로. 친구 둘이서 어떻게 돈 벌까 고민하다가 한 명은 대량 등록 강의 파리, 나머지 한 명은 전자책 파리 양성하는 전자책 파리로 돈벌이를 잡은 거죠. 처음에는 대량 등록으로 이곳저곳에서 강의 팔아먹고 이제 와서는 자기 유튜브에서 다른 얘기들만 하고 있죠. 뭐 등록 프로그램이 어떻고 브랜드 리셀이 어떻고 심지어는 주식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유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통인이 아니에요. 자기 롤모델 사기꾼 주시처럼 스마트 스토어 강의 한탕 팔아먹고 싹 도망가서 이제 와서 또 다른 강의를 간보고 있죠. 아니, 이런 경력의 사람에게 유통 강의를 왜 듣습니까? 완전 전문 강의 파리들한테 이상한 유통 강의 듣고 뒤늦게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진짜 황당했던 게 강의 신나게 팔아먹을 때는 누구나 얼마 벌 수 있다, 유튜브 썸네일도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뭐 맨날 인터뷰하면서 아 그럼 이것만 알면 얼마 벌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나 하고 정말 최악의 어그로죠. 이제 뒤늦게 올리는 영상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자기가 쳐왔던 그 사기들을 마치 다른 사람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죄송하다고는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영상 썸네일들 보면 클릭 한 번으로 뭐 상품 소싱, 딱 하루 돌아다니고 90만원 벌었다, 또다시 누구나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듯이 어그로란 어그로는 다 끌죠. 이 사람 유튜브 커뮤니티를 한번 보니까 이 사람이 존경하는 사기꾼들 다 모여 있네요. 제 영상에서 한 번씩 활약했던 사람들, 돈 버는 이 강의 파리 뿐만 아니라 여기 사진 속의 사람들 모두 블랙 강의 파리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퍼스널 브랜딩 강의 영상에서 잠깐 다뤘는데 수많은 수강생 피눈물 흘리게 한 것 치고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다시 꺼내왔습니다. 이 유통 강의판에서는 이미 악명 높고 강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팔아먹는 대표 강사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유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갖 사기꾼 강의파리들 빨아주기만 하고 그 강의도 제대로 안 들었는지 다른 유통 분야 실력은 아주 형편없어 보여요. 자, 어떤 분이 막 나가는 이 사람 강의 후기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댓글은 자기가 지울 수가 없으니까 감동 실화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 참, 강의비는 165만원이라고 하네요. 너무 솔직하시네요. 저는 부평이었는데 저희 기수 중에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비와 마켓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동기 중에 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돈 버는 건 이 사람 일당들입니다. 초보들에게 쓰레기 강의하고 프로그램 팔아먹는 인간들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유튜브로 어그로 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강의에 이 초보 분량도 좀 넣으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블랙 강의팔이 말할 것도 없이 합격입니다. 자, 마지막 블랙 강의팔이 별이 몇 개죠? 말도 안 되는 스마트 스토어 강의 1개, 남의 거 베끼세요 유튜브 강의 1개,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큰 논란에도 도망가서 그 논란 프로그램 이름만 싹 바꾸고 오프라인 강의팔이 벌써 별이 3개입니다. 별 3개. 얼마 전에 자기 구독자 돈 주고 산 사람이랑 구독자 팔아넘긴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에 진행자가 장난스럽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돈 때문에 구독자 팔아넘긴 거 맞잖아요 했더니 이 사람이 정말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이 채널에 있는 분들 전부 때문에 보였지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제가 있건 없건 아무 관계없는 분들이고 맞아, 맞아. 저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사람입니까? 100% 핑계죠. 핑계도 정말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자기 채널 구독자들이 자기를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대요. 그냥 돈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채널이라 구독을 한 거래요. 언제는 자기 커뮤니티에 그 채널이 자기 분신 같다더니 이제 와서는? 게다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얘기를 하나 더 들었습니다. 한때 자기 이름으로 강의를 파는데 자기가 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인 상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때 배우는 그 도덕 그것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아직도 무슨 돈의 신처럼 떠받드는 거 보면 와 진짜 신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 강의팔이 3스타 맞습니다. 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블랙 강의팔이들 잘 거르셔가지고 진짜 뛰어난 강사분들 정말 좋은 강의 하시는 분들 잘 선택해서 강의 들으셨으면 합니다. 남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